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뭔가 평소보다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먼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되게 무섭네요. 그쵸? 먼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요.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었을 때 했던 생각들,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저의 감정의 변화들을 담은 에세이집이 드디어 출간이 되게 됩니다. 박수 쳐주세요. 책 제목은 바로 유튜브를 잠시 그만두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처럼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었을 때 느꼈던 변화들, 그리고 내가 왜 유튜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 크리에이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관한 이야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다채롭게 모두 솔직하게 담았어요. 책에 대한 사전 예약은 바로 내일이죠. 10월 14일 월요일부터 교보, 알라딘, 예스14 인터파크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께만 제가 그린 일러스트가 들어간 손거울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 놓치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비밀 얘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비밀은 아니고 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사실 2017년 2월 저의 졸업식 날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하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제가 졸업식 영상도 올렸었거든요.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영상 속에서 굉장히 해맑았고 막 메이크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졸업식이 끝나고 부산에 출장이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아버지의 북을 들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크리에이터 생활을 해왔었어요. 뭐 아빠가 왜 돌아가셨냐? 뭐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책에 더뭐제 이야기를 많이 담아놨지만 여기서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사실 저는 한 2016년쯤에 아빠가 한 10년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죠.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네, 눈물을 좀 참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냐? 되게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니 구독자랑 친구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정말,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걸로 나한테 뭔가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혹은 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를 들어 뭐 1개월 뒤에, 한달 뒤에 영상을 찍어요. 근데 막 내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쟤뭐 아빠 돌아가셨다더니 뭐 되게 멀쩡하게 잘 지내네? 이렇게 하면서 또 저의 아버지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었죠. 그냥 속 편하게 얘기를 하고 좀 쉬고 다시 돌아올까? 근데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 상승하고 있던 구독자 수가 멈추면, 제가 이걸 멈추면, 막 떨어질 것 같았어요. 막 떨어져서,
다시 예전만큼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죠. 어쨌든 그때 저한테는 이게 직업이었으니까요. 뭔가 프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휴가를 내고 사람들도 배려해주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워낙 그동안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런지 아 내가 뭔가 실수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압박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17년이면은 벌써 3년이 지난 건가요? 2년이 지난 건가요? 저는 심지어 장례식장, 아빠 장례식 때 지인들한테 문자도 제대로 못 돌렸어요. 이게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니까 그 시간 동안 똑같은 비판?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굉장히 제가 예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도 잘 받았고 울기도 잘 울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일이 재밌을 리가 없죠. 일이 재밌을 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애도 잘 될 리가 없죠. 뭐 그 당시 남자친구랑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연애 다 망가졌었고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나 진짜 왜 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를 탁 그만두고 사표를 던진 거죠. 아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사표를 딱 던지고 상담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그 사이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 자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유튜브를 잠시 그만두었습니다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제 채널에 올라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 무서워서 여태까지 얘기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 냅니다. 또 용기 내서 책도 썼고요. 무려 1년 2, 3개월 정도의 집필 기간이 걸렸고 3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에세이와 저의 그림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이거 힘들었어요 찡찡찡 나 힘들었던 거 알아줘 이런 책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느끼는데 그냥 이거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되게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특별하게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럴만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책은 의미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 한 분을 바라보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 라고 하기에는 아마 재밌어서 읽게 되실 거예요. 아, 좀 후련하다. 그냥 얘기하고 나니까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또 이 영상 혹은 제 책이 어떤 반응이 또 올까 두렵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좀 후련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디어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찡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끝내고 싶은데 오늘 좀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내일 사전 예약 놓치지 마세요. 영업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웃는 얼굴로 봬요. 안녕.